김경민의 뉴스 브리핑. 2018년 1월 5일 금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일보부터 볼까요? 미국, 한국의 북한 대표단 평창 체류비 지원 반대한다. 계속해서 경향신문. 한미, 평창 올림픽 기간에 훈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중앙일보. 한미 정상, 평창 올림픽 기간에 연합훈련은 없을 것이다. 이어서 조선일보. 정부, 시민단체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에 반영한다. 또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 할머니 뜻에 어긋난 위안부 합의였다.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번엔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통화하며 한미 연합훈련 연기 합의했다. 국민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미훈련 연기 합의했다. 이젠 서울신문. 한미 평창올림픽 기간 때 군사훈련 하지 않는다. 마지막 한국일보. 갈등과 짜증을 되레 부추기는 삼류 여의도.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월 5일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 씨,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경향신문,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그리고 서울신문이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100%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해서 주목받고 있는데, 자, 이 소식과 함께 또 이 뉴스도 주목됩니다. 국세청이 2016년 말 정기 세무조사를 했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대해서 1년여 만에 다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 사설이 있는데요. 다스는 여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회사다. 다스 본사는 경상북도 경주에 있지만 관할청인 대구지방국세청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이 투입됐다고 한다. 누가 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정치 세무 사찰이다. 괜히 국세청을 정권의 충견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이미 검찰도 다스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권력을 정권의 목적을 위해 휘두르는 충견들이 다 달려든 셈이다. 네, 강도 높은 어조로 다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비난하고 또 검찰의 수사를 비난하는 조선일보입니다. 여러분은 다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정치보복으로 보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주말 날씨까지 알아볼까요? 기상청에 이서연 리포터 나가 계시죠? 네, 오늘 1년 중 가장 추운 때라는 절기 소환인데요. 그동안의 추위가 오히려 오늘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5.1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 정도가 높고요. 한낮에는 서울 2도, 대전 4도, 광주 6도, 부산은 9도가 예상돼 평년 기온을 약간 웃돌겠습니다. 하늘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아침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으로는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산간은 최고 3cm 미터의 눈이 더 오겠고 그 밖에 제주도와 경남 해안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차츰 맑아지겠고 주말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차츰 흐려져 밤에 남부지방에 비가 오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이후로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뉴스브리핑 기상정보였습니다.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말씀드린 대로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죠. 현재 다스의 대주주이자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형 이상은 다스 회장인데요. 다스의 전직 관계자들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다스 본사가 있는 경북 경주 시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다스에서 자금과 총무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들은 이상은 회장이 이른바 바지 회장에 불과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형 씨가 직접 자기 아버지가 바지 회장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파문이 예고됩니다. 이상은 회장의 아들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씨, 현재 다스에서 아산 담당 부사장을 맡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녹화 현장에서는 이동형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스의 전직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이동형 씨의 대화 녹취 파일이 공개된 것인데요. 이 대화에서 이동형 씨는 아버지가 다스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회장이지만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다스 전직 간부들의 증언과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동형 씨는 다스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이는 전직 직원에게 나도 학벌이 좋았으면 다스를 그만뒀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일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공개될 이동형 씨의 녹취 파일 미리 들어보시죠. 한 가지 내가 속상한 다스에 대한 불만을 갖다가 갚으려고 그러니까 네가 힘이 들고 속상한 거예요. 아니 회장님은 약속하셨고 이제 와서 딴소리하고 이동형 부사장한테 뭐 그랬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댕기니까 당연히 넌 화낼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무 부질없는 거라니까. 네 자신만 못났다고 하는 거야. 나는 못났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결국에는 그게. 그러니까 세상은 진짜 불공평한 거야. 나도 서울대학교나 연대 나왔으면 여기 안 있어요. 형이 여기 시골에 여기서 현장 여기 와가지고 나도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처럼 사표 내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 검찰이 다스 전담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가 내 자산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국가가 개입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가진 면담 자리에서 나왔던 발언인데요. 앞서 기자들의 다스 관련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은 그건 나한테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TV조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참모들과도 다스 문제는 상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다스 관련 수사 착수 이후에도 변호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선임했다고 합니다. TV조선 보도였습니다.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 수사에서는 120억대 다스 비자금이 발견됐죠. 자금을 횡령한 인물로는 말단 경리직원 조모 씨가 지목됐는데요.
조모 씨의 횡령 과정에서 계좌를 빌려준 것은 다스의 협력업체 이모 경리 과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차명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경리 과장 이모 씨가 JTBC 측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이 씨. 2002년 말부터 5년 동안 다스 경리 직원 조 씨가 빼돌린 다스 돈을 자신과 지인의 계좌에 나눠서 차명으로 관리했는데 이 씨는 이 돈이 말단 경리 직원 조모 씨의 횡령이 아닌 다스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다스 경리 직원 조 씨는 이모 씨에게 돈을 전달하며 알 거 없고 그냥 관리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씨는 돈 관리만 잘하면 나중에 다스의 취업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거액의 돈을 관리하면서도 고스란히 보관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고 하는군요. 이상은 JTBC 보도였습니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다스에 대해서 국세청이 어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세무조사 계획이 사전에 다스 측으로 새 나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조모 씨, 비자금 조성 의혹의 핵심 인물인 다스의 경리 직원인데요. 이 조모 씨가 어제 아침 일찌감치 짐을 싸서 회사를 떠났다. 이런 증언이 SBS 취재 결과 나온 것입니다. 국세청은 어제 경주에 위치한 다스 본사에 조사관 40여 명을 투입해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관들은 다스 본사는 물론이고 다스 공장들에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서 회계장부와 임직원들의 컴퓨터 내부 파일을 확보했는데요. 하지만 국세청 조사팀이 도착하기 3시간 전쯤 경리직원 조모 씨가 노트북을 챙겨 회사를 빠져나가는 것을 봤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전직 다스 협력사의 관계자는 조모 씨가 세무조사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자기 짐을 싸서 나갔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계획이 실제로 새어나갔는지가 새로운 규명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SBS 단독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암시하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다스 사장과 갈등을 겪었던 임직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임직원들이 찾아가 고충을 토로할 정도로 다스 경영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전직 다스 경리팀장 최동영 씨는 다스의 임원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회사 상황과 노사 갈등 문제를 논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스의 임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회장님이라고 불렀으며 이들의 만남도 MB가 소유한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과 가회동 한옥주택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다스 전직 직원들의 잇따른 진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이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약 40억을 상납받은 혐의입니다. 자유한국당 측은 국정원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게 관행이었다 이렇게 반발해 왔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정상적인 관행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청와대로부터 상납을 처음 요구받았던 국정원 예산관의 진술이 그 근거입니다. 당시 국정원 예산관은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과 함께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났는데요. 이때 최경환 원내대표로부터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라 이런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국정원 예산관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고 판단해 사표를 낼 결심까지 했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청와대 상납이 공공연한 관행이었다면 사표까지 결심하면서 반발할 이유가 없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들도 청와대 요구를 받고 상납했을 뿐 관행이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SBS 단독 보도였습니다.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가 검찰의 추가 기소로 총 20가지가 됐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뇌물수수와 국고 손실 혐의가 추가된 것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뇌물 대부분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경제공동체 의혹 제기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뇌물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명절 떡값으로 약 9억 원을 줬으며 최순실 씨가 운영한 의상실 관리비로도 사용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가 검찰이 이례적으로 뇌물의 사용처를 공개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원래 이제 보통 뇌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처를 이렇게 낱낱이 밝히진 않아요. 네. 물론 뭐 어느 어디 썼다 대충은 나오지만 예. 왜냐면 어차피 대가 관계가 있어서 처벌하면 되지 그걸 뭐 개인이 어디 썼든 상관은 없는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약간 뭐 이른바 통치자금 이런 식의 여지를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이 이걸 확인을 한 거고요. 아니 현금으로 다 5천만 원씩 받았다면서 이걸 어떻게 밝혔냐라고 했더니 이영선 전 행정관 이제 네.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이영선 전 행정관에게 계좌로 이체를 해준 거예요. 한 1천만 원씩. 네, 네. 왜냐하면 그때그때 의상실에 돈도 갖다 줘야 되고. 기출 아줌마비도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차명포는 다 이영선 행정관이 개설을 해줬으니까 그 목록이 다 나와 있다 보니까 아 여기서 돈이 얼마만큼 쓰였다는 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드나들었던 횟수 그다음에 사용한 이용 내역 이런 것들을 곱하기를 한 거죠. 검찰이.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한 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수요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 SBS도 뺏겼습니다. 부산 경남 방송인 KNN도 뺏겼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죠. 이에 SBS 측은 저희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소유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KNN 역시 사실과 다른 말을 왜 했는지 해명하라 홍준표 대표에게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의 진행자 주영진 앵커와 KNN 진재훈 앵커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홍준표 대표의 말을 통해서 사실 SBS 구성원들도 자성하는 계기도 됩니다. 지난 정권 때까지 SBS가 권력 감시, 자본 감시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SBS라고 하는 방송사가 누구의 소유다, 그래서 뺏기고 빼앗겼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과연 적절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표현, 불쾌함이 남아있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SBS는 지난해 9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선언하기 위해서 대주주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노사가 합의를 해서 방송사상 최초로 사장 임명 동의제, 주요 보직 본부장들에 대한 임명동의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의로운 언론 방송이 되기 위해서 SBS 구성원들은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KNN은 현 정부에게 뺏기지 않았습니다. 소유는 물론 보도의 방향성도 공정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지향합니다. 여기에 특정 이념이나 특정 정당 편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는 사실과 다른 말을 왜 했는지 KNN은 묻고 또 강력한 경고와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김용민 파이 1월 3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한때 친이명밖에 핵심이었던 그의 말 국민들이 네. 다 쓰는 누구 거냐를 몰라서 물어봅니까?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거잖아. 근데 왜 딴청 부려. 인정하든지 아니면 다스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 그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뻔한 얘기를 그러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정말 가증스러운 겁니다. MB가 자기가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정세영 당시 현대자동차 회장이 예. MB한테 권유해서 너도 뭐 하나 해라. 그때 현대자동차 회장이었죠. 둘이 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도 뭐 하나 해라. 먹고 살 거.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공장까지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주를 자기 형, 뭐 자기 처남 이름으로 한 거죠. 그러면 그게 자기 거지. 그게 뭐 이차명이지. 그게 뭐예요.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세영 전 현대자동차 회장의 배려로 다스를 세웠다고 말했다. 정두원 전 의원은 이렇게 주장.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대선 경선 당시 정세영 전 회장이 자기 몰래 형님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다스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 현대자동차가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을 가지고 조립을 하다가 국산화를 하게 됐을 때 회사의 전직 임원들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여기 투자를 좀 하라. 그럼 회사가 기술적으로 알려주고 뭘 한다는데 알고 보니까 제 형님이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접촉이 돼가지고 그래서 일본에 후직 있고 이런 회사들하고 하겠다고 했더니 하도록 아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자동차 정세영 회장을 찾아가서 내 형님이 여기 관련돼가지고 회사를 한다는 것은 난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건 반대다고 했더니 정세영 회장이 계속 웃으시면서 아, 형님이라고 해서 자기 기술을 일본에서 데리고 와서 하겠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 그 이후에 제가 사실은 정정 회장님께 개인적으로 살짝 기뜸을 했습니다. 제 형님이 이렇게 됐는데 좀 제가 좀 난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거 뭐 현대 자동차가 지금 그런 입장이니까 자동차가 결정했으면 그대로 하시는 게 무리가 없습니다. 정세영, 정주영 두 사람 모두 지금은 고인인 상태. 그래서 이 전 대통령 주장을 검증할 수 없는 상태. 다스의 진실은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갈 수 없었는데. 황급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 토론회 사회자 때문.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지금 후보께서 충분한 해명을 스스로 하신 것 같고요. 다시 TBS 라디오에서 발언하는 정두환 전 의원. 잔뜩 열받은 상태에서 이런 말을 쏟아내고 다스가 자기 건데 아니라는 것보다도 더 나쁜 게 공사 구분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 시절에 다스 140억을 받아냈잖아요. 어떻게든지 김경준으로부터 그렇지.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 피해자들이 받아야 될 돈을 자기가 혼자서 다 받아낸 거예요. 아니 돈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 돈을 그게 끝내 받아내야 되겠어요. 그 대통령 하면서 네. 그 에릭 킴까지 불러내가지고 네. 뭐 다 풀어주고 말이죠. 난 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진짜 너무나 치졸하더라고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당 민중이 행복한 나라 민중당 유산균 사랑 두 종류를 타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갯값만 받는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내 몸에 맞는 유산균 찾기 프로젝트. 수량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빨리 서두르세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회식 절대강자 술친구. 술친구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103.5, KNN 러브 FM으로는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나가는 동안 휴대전화 문자로 고릴라로 고견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3097번 쓰시는 분, 다스 세무조사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업무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신미숙님,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정치보복이 아닙니다 라고 하셨고, 3031번 쓰시는 분, 정치보복을 넘어 보수를 죽이는 정치살인입니다.
7705님,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 저는 정치 보복으로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보수 정치인을 싹 죽이려고 하는 건가요? 이런 의견 보내오셨고. 김남희님, 다스를 세무조사하는 것이 왜 MB에 대한 정치 보복인가요? 스스로 다스가 MB 거라고 밝히는 꼴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신넌희, 아무래도 닉네임이신 것 같은데. 이제야 국세청 조사라니 뭐가 남아있을까요? 일찍도 하시네요. 그 와중에 경리직원 조모 씨는 노트북을 들고 미리 피신했다니. 미리 연락해준 사람이 있는 건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강석주님, MB는 다스가 자신과 무관하다면 나라를 걱정하듯 선문답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조사를 받아서 진실을 밝히면 될 것입니다. 라고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네, 이 아침에 문자로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문자 의견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2015년 일본과 체결한 위안부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천명한 이후 꼭 일주일 만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합의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병원을 찾아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를 문병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김복동 할머니의 쾌유를 빌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그 합의가 잘못된 거다. 그것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됐다. 그렇게 뭐 제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요. 알았어요. 또 그래도 어쨌든 과거 정부에서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앞으로 또 일본하고 관계를 잘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할머니들 말씀도 들어보고 또 여러 의견도 잘 수렴해서 잘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텐데 예, 저희가 뭐 할머니들 바라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다 그렇게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를 받도록 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15년 타결된 위안부 합의에 대해 파기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강경화 장관은 먼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그리고 관련 단체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소외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어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려면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모든 게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CBS 김현정 앵커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그렇다면 파기를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뭐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일본의 반응은 1mm도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 파기 어려운 건가요? 일본은 끈질기게 그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몫이기도 하죠. 일본하고의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어려운 고비를 풀어나가느냐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추진협의체를 출범하며 합당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통합신당의 기본 골격인 정강정책에서 벌써부터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의 핵심 정책인 햇볕정책이 문제가 됐는데요. 통합신당 강령 논의를 위해 개최된 국민통합포럼 토론회에서 햇볕정책을 두고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바른정당 측 인사들은 햇볕정책은 이론 자체는 뛰어나지만 현실 적용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이에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햇볕 정책을 건드리면 수도권은 지방선거에서 전멸한다. 햇볕 정책은 퍼준다거나 북한 핵 개발에 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한편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한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일명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분당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통합 반대파인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개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다. 이렇게 호언하며 분당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는데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뭐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합당을 반대하는 것은 27, 8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내 교섭단체는 구성이 되리라 이렇게 보고 또 이건 완전히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유승민과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정체성과 가치관과 호남을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박정희 망령식 호남 비호남 구도로 가려가지고 보수 대야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목표는 또 가능하지만은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지만은 안 되더라도 간다. 어제 여야 3당 대표가 나란히 경제계 신년 인사회의에 참석해서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3당 대표 발언에서는 경제와 관련된 서로 다른 시각차가 드러났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재계도 노동자와 함께 해달라 이렇게 당부했는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기업의 자유를, 서민의 기회를 이런 한국당의 새해 모토를 소개하며 덕담을 이어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차 산업혁명과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잘 대비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이제는 밖에 있는 국민들과 함께 일자리도 나누고 근로시간도 함께 하면서 노동자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의지를 다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가진 자를 정화하고 분노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외 여건은 좋아질지 모르나 국내 여건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어려워질 겁니다. 정부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먼저 투자하고 이끌어가다가는 국가가 정말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한 급격한 인상 그리고 또 규제 프리존법 통과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까지 여러 가지 걱정되고 우려되는 점들이 많습니다. 범죄 심리 분석, 이른바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경찰이 15년 장기 미제 사건 해결에 이용한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것인데요. 문제의 장기 미제 사건은 속칭 갱티곡의 살인사건입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에서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인 2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이때 판결문에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증거로 적시한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매우 전향적인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이지요. 이전보다 높은 인상률 탓에 최저시급을 제대로 주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겨레가 편의점과 PC방 50곳에 문의한 결과 47곳이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얹어주는 주휴수당을 주겠다는 곳은 7곳에 불과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셈인데요. 점주들은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에도 주휴수당까지 지급할 여력은 없었다. 이렇게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에 쏠린 이익구조나 영세업자들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정부가 해결해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몸이 아파서 가난해지고 가난 때문에 몸이 더 상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여러 만성질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상위 그룹이 당뇨병을 앓는 비율은 10%였던 반면 하위 그룹은 14%에 달한 것입니다. 특히 뇌졸중 진단 비율은 소득 하위 그룹이 3% 가까이 나타나 상위 그룹 1%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소득 하위 그룹에서 2년 안에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은 49%,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에 발목 잡혀서 어떤 분이 위태로운 처지가 됐습니다. 이분의 창곡이 지금 흐르고 있는 유심초의 사랑이었는데요. 혹여나 영어의 몸이 된다면 평소 금술이 좋기로 알려진 아내분과 긴 이별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 닫겠습니다. 성우 은정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 지지 않는 사랑의 꽃으로 다시 한 번 내 가슴에 돌아오라 사랑이야 내 사랑 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